안녕하십니까. 철거하는 싹싹싹싹싹 쓰리입니다. 오늘 제가 혼자 있어서 좀 까봅니다. 오늘 4일째. 아, 정말. 이제 조금 적응이, 시차가 적응이 돼가지고, 예, 어저께는 꿀잠을 잤습니다. 6시에 자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났죠. 예, 완전 꿀잠을 잤습니다. 이제 몸이 조금 적응이 될 만한데, 내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4일째인데, 예, 오늘도 여기 있는 갈바. 예, 제가 맡아서 할 일은 이겁니다. 여기 기역자리 있는 갈바하고 천정갈바. 그리고 이제 바닥을 오늘 할 텐데, 바닥은 다 자르기로 했습니다, 일단. 이게 완마질 해가지고 깨내는 건 좀 힘들고, 어차피 몰탈 두께는 얼마 안 되거든요. 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, 이거를 9인치 그라인더로 가지고 다 자를 겁니다. 싹싹 잘라가지고, 덩어리로 대차에 실어낼 생각입니다. 그렇게 하면은 뭐,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, 일단.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철거해놓은 갈바 요거, 이제 드러내고 그럴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잠든 시간에, 네, 저희들이 또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쇼핑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또 저희도 달려볼 겁니다. 야간 작업은 항상 뭐 힘듭니다. 일단 시간적으로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. 힘들고.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내가 늘 이야기하죠. 그래서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, 이 제약들이 너무 심해서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그건 뭐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제약이니까 저희들 따라야죠.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근데 도로 커팅기는 또 여기서 물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. 그래도 도로 커팅기가 제일 잡은 답이겠는데, 어쨌든 어저께 이만큼 커드낸 거는 오한마루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커드냈거든요. 오늘은 쓸 수밖에 없겠네요. 바닥이 9인치로는 너무 더디고 여의치 않았어요. 네. 전기 파트너로 가지고 좀 자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기 천장하고 자죽을 해야지 다 따로 이제 정리할 것들. 전부 이제 탁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바닥을 절단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할 겁니다. 딱 바닥만 깨끗하게 해놓고, 네, 내일 와서 오자마자 그대로 해가지고 잘라서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새로 잡았습니다. 변수가 6시에 없죠. 근데 뭐 변수에 또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머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뭐 배쳐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. 아, 일단 뭐 어쨌거나 오늘은 저도 제가 맡은 일은 다 마무리 짓도록 달려보겠습니다.
아유. 아, 이게 잘 되는데 살아가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네요. 오늘 어쨌거나 전전하고 여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. 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. 고양은 나보고 모니터 싹 뺏기라. 잡아도 다 빼고 싶은데 전기를 빼고 와서 무서운데. 뭐 무서워. 그냥 이거 빼면 되는데. 아, 그래요? 안 그러면 전기를 뒤에서 뒤에서요. 내가 잘라줄게. 네. 전기가 아, 오늘 이걸 제가 다 하는 게 좋던데. 누구? 잠겨서 이거 마무리 좀 빨리. 야, 너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가자, 가자. 전장 정리하고 아직까지 100% 아닌데 일단 100, 그 갈바는 다 처리했습니다. 저쪽에 있던 천정에 간판 갈바하고 등받이 갈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던 진열 따위 서 있던 거 하고 처리했고 뭐 오늘은 뭐 짐도 낼 것도 없고 그래서 내일 이제 바닥이 문제인데 바닥은 일단은 전기 커팅기 두 대를 가지고 자르기로 했습니다. 저도 잘라야 되고 일단 두 대를 가지고 자르기로 했습니다. 네, 마치고 뒷정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일찍 마치시네요. 어쩔 수 없이 딱히 할 일이 없고 해서 마치겠습니다. 야, 봤다. 어쨌든 지금 내가 다 했네. 아, 저건 다 해야지 싶더만.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제가 마음먹었던 일은 다 했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4일째인데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야간 내일 하루만 더 하면 가야 됩니다. 일이 남든 끝나든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창원에 일을 내팽개치고 지금 너무 서울에 오래 있어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만 더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. 근데 내일 바닥 자르고 나면 거의 뭐 제가 없어도 될 정도 제 역할이면 그렇게 크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없어도 불물도 없을 정도는 됩니다. 내일 열심히 잘라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. 오늘 이런 거 많지 않은데 잘 마쳤습니다. 여지분하게 널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마쳤습니다.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내일 또 뵙겠습니다.